이번 퀴즈는 말이죠. 스타 패밀리들의 강력한 1대1 대결을 보고 어느 팀이 이길까 그렇죠. 가늠해보는 그런 코너죠. 아, 뭐 총 3개의 대결로 이루어져 있고요. 확률은 네. 50대 50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기면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어느 분이 이길까를 맞추면 가져가는 겁니다. 예, 자, 첫 번째 대결부터 볼까요? 누가 누굽니까? 어? 전원주씨 큰며느리! 은정어머니! 은정어머니입니다. 제자리 멀리 뛰기! 어. 자, 두 분 나오셨는데요. 전원주 씨 큰 며느님은 역시 며느님과 다르게 또 운동을 좀 하십니까? 어떠세요? 운동 좀 합니다. 역시! 아, 우리 전원주 씨는 이 집의 내력은 예. 이 집의 내력은 일단 뭐 지르고 보시는 스타일입니다. 예. 제가 운동을 좀 하는 동안 하거든요. 어? 어머! 어머! 이게 웬일이야? 어머! 지르고 보시는 스타일입니다. 네. 은정이 어머님은 어떻게 이제 운동을 좀 하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아니, 운동은 못하는데 예. 저기 학교 다닐 때 예. 널비뛰기만 잘했어요. 오~ 근데 모르겠어요. 벌써 30년 지났으니까 처음으로 뭐 해보는 거라. 뭐 근력 운동 이런 건 좀 못하는데 네. 널비뛰기는. 네. 어머님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잘하세요? 잘 못해요. 아 이렇게 솔직하면 좋은데. 아, 우리 저 큰 며느님은 윗몸 일으키기 몇 개 하세요? 솔직히? 매일 밤마다 15개씩 합니다. 우와. 제가 와보세요. 저희가 확인을 조금만. 와보세요. 한 3개 정도만 해보세요. 네, 저희가 딱 저 자세 보면 알거든요. 네. 준비 시작. 오! 오~ 됐습니다. 그만. 바꾸세요.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3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한 3개씩 하신다며요. 방송에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 이러세요? 분명히 3개 하신다고 아까 3개 하신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네. 매일 저녁에 이걸 좀 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3개 정도는 가능하다. 그 네. 말씀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시고요, 아까. 네. 네.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 3개만 하세요. 시작! 시작! 자, 팔꿈치가 다 해야 됩니다. 저 윈, 그 윈 목 일으키고요. 자, 팔꿈치가 다 해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더. 집에선 됐어요. 예. 네. 집에선 됐다고요? 아, 여기 뭐 수맥이로나 왜 안 돼요?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지셨네 진짜. 자 이제 가까이 오셔 여기 올라오셔서 두 분 다 제자리에서 위로 점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만 뜁니다. 네. 자 최대한 한번 뛰어보세요. 하나 둘 셋. 오. 오 예. 요 정도 뛰셨고요. 은정 어머님 우리 신혜숙 여사님 뛰어봅니다. 엄마 운동하는 거 처음 봐요 오늘. 저희도 진짜 처음. 자, 하나, 넓이 뛰기. 아, 높이 뛰어 위로요. 네. 위로. 하나, 둘, 셋. 미끄럽네. 아 괜찮아요. 어머니 어디가 미끄러워요? 아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완전히 쓸 수 있어요. 이미 다 썼어요? 문장에 썼어요. 다 썼어요? 자 전원주 씨네 큰 며느님 쓰신 분들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잠깐만요.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섯 팀이 이 주얼리네 말고 전원주 씨네. 자 반면에 주얼리네만 은정 어머니 주얼리네 혼자 믿어요. 달랑 하나입니다. 예. 엄마가 등산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렇군요. 심지어는 근데 같이 편인 예원 어머님 표정도 안 지우세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 그러면 전원주 씨 큰 어머니부터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 뛰기 전에 우리 전원주 씨 그러니까 시어머니 얘기 한 말씀 하세요.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뜁니다. 준비. 본인이 구령하면서 뛰세요. 자 뛰고 그 자리 멈추셔야 돼요. 아무도 말을 시키지 마세요. 정확히 됩니다. 포기할게요. 포기할게요. 포기하면 안 되세요. 170.
171cm를 뛰셨어요. 예, 171cm. 작은 며느님의 어떤 거 한을 풀어주시네요. 네. 자, 우리 현정원이 준비되셨습니까? 엄마, 무거워. 앞으로 뒤로 눕지만 마. 이 171cm 거기서 보니까 어떠세요? 뛸만해요? 글쎄요, 뛰어봐야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네. 그리고 넓이뛰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뭐 학생시절 넓이뛰기는 하셨어요. 사실 매트를 넘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렇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다들. 정부에서 은정이를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푹 드세요, 그냥. 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저 가자, 가자, 오늘 박자가 안 맞아요. 잠깐만. 하나, 둘, 저 가자, 오늘 박자가 안 맞아요. 잠깐만요, 오늘 박자가 안 맞아요. 어머니, 하나, 아니 하나. 둘 이렇게 해야죠? 하나, 둘, 이거는요? 박자가 안 맞아요. 어디를 찌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 둘. 어떻게 나 이거. 봐. 은정 씨가. 좋은 악기를 이렇게. 하나, 둘. 좀 제대로 하시는 거 없어요? 너만 남았다. 너 왜 탔겠다, 왜 탔겠어? 아, 모녀 지경이 확실하네요. 예. 자, 저희는 가만히 있을게요. 어머니 준비됐을 때 뛰세요. 하나, 둘,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못 뛰어? 안에 기껏해. 많이 뛰었어. 아, 잘 뛰었어요. 생각보다 잘. 1m. 자, 1m. 야, 1m. 근소한 차이로.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입니까? 유미 어머니, 노을 어머니, 네. 제자리 머리뛰기 한번 더 갑니다. 아. 우리 저 어머님 두 분은 좀 운동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노을 어머니는 어떠세요? 숨쉬기 운동이요. 아. 별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운동을. 유미 어머님은 어떠세요? 네. 네? 아유, 운동 진짜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네. 달리기도 좀 했고. 아, 그렇죠. 옛날에. 아, 달리기 좀 하셨대요. 그래요. 이번엔 저 우리 노을 어머니부터 한번 점프를 한번 해볼까요? 제자리 높이뛰기입니다. 하나, 둘. 오! 높으시네요. 잘 뛰십니다. 자, 이번에 유미 어머니 한번 높이뛰기 한번 갑니다. 자, 하나. 이쪽도 이상해, 이쪽. 어머니, 이게 팔이랑 다리랑 박자가 안 맞는 게 아니죠? 이게 또 박자가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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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자기 본인의 엉덩이를 치시네요. 자, 적어주세요. 다 적으셨으면. 우리 LPG네 그 어머님 쓰신 분들부터 확인해 볼까요? 그래요. 자, 유미 어머님 쓰신 분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자, 아무도 안 썼어. 여기서 마시고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썼어. 자, LPG도 들어야죠. LPG 안 들리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노을 어머니 들어주세요. 전원이 노을 어머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러면 어머님 지금 안 그래도 표정 안 좋으신데. 오늘 한 번을 제대로 웃는 걸 못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딱 뛰고 멈추셔야 돼요, 어머니. 자, 박자 본인이 맞춰서 뛰세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어머니. 예, 예. 넘어지실 것 같아요, 앞에. 이겁니다. 자, 갑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오! 동률 나왔어요. 이야, 이거 지금 대반전이 나왔습니다. 대반전이. 저거 이상 뛰셔야 되거든요. 어머니 어떠세요 지금? 부담인가요? 부담 가시죠. 자, 많은 분들의 기대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편하게. 앞으로 넘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은정이 어머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은정 어머님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아, 됐대요, 됐대요. 안 하실래요? 네, 은정 어머님 다음에 뒤로 뛸 때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아, 우리 마친들에게 제가 인형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대결입니다. 자, 누구와의 대결인지 보여주세요. 백이성 모자 이세창 후보. 가족 안고 앉았다 일어나게.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세창이 형 죽었다. 나오세요. 근데 이거는 신발 이거 게임이 안 돼요. 벗고 아니 형님 걱정 안 하셔도 저희 어머니가 좀 꽤 나가세요. 아, 꽤 나가요? 근데 몰라요 이거는. 사실은 이쪽은 백이성 씨가 문제예요. 못 뜰 것 같아요. 예? 못 뜰 것 같아요. 많이 못 할 것 같지 않아요? 반면에 또 이세창 씨네는 근데 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 어, 힘 한번 줘보세요. 오. 예전에 어릴 때 꽤 운동 많이 한 몸이에요. 근데 진짜 예전에 했나 봐요. 예전 몸이군요. 네, 예전 몸이에요. 예전 몸이야. 잘 찾아봐야 돼. 어? 알겠어요. 자, 뭐 이거는 그냥 바로 적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으로 그냥 어디가 어느 팀이 더 많이 앉았다 일어났지. 먼저 백이성 시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레인보우 그리고 M4 LPG. 오, 전... 오, 전부 다 백이성 내고요. 주얼리? 전원준에도 전부 다 백이성 모자. 그리고 그럼 이세창 씨네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가인양 엄마 아빠. 아, 귀여워. 아, 본인이 쓴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이길 것 같아요? 그냥 썼어요. 그냥 썼어요. 그냥 썼어요. 근데 이세창 씨 그거 아세요? 여기서 우승하면 단독으로 관중 예상품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쪽이 이기면 단독이에요. 그냥 끝납니다. 갑니다. 자, 두 분 동시에 하나 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갑니다. 자, 그래요. 지구력을 갖고 한번 매달리기 바랍니다. 하나. 자, 천천히, 천천히 같이 갈게요. 자, 둘 갑니다. 그렇죠. 쭉 내려갔다가. 좋습니다. 저 벌써 소리 나오는데요? 자, 어디서, 벌써.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소리 벌써. 내가 보고 있다. 아우. 어우,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 자, 갑니다. 강현아,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아, 그래요? 네. 자, 다섯 갑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일곱 개째는요. 내려가서 앉아 있다가 불면 올라오세요. 내려가서 앉아 계시다가. 네,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다가 올라오세요. 자, 자,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자, 일어났어요. 여기는 엄마 사랑해, 여기 여보 사랑해. 구울하면서 가죠. 백이성 씨부터, 백이성 씨부터. 기다려. 엄마 사랑해. 아, 좋아요. 자, 이세찬 씨. 이세찬 씨. 여보. 자, 여보, 사랑해가 나와야 돼요. 사랑해가 나와야 됩니다. 여보까지 불렀거든요, 지금. 사랑해. 아빠, 있네. 아빠, 있네. 자, 자. 아빠, 있네. 있네. 자, 자. 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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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가족 상품권 우리 거. 사랑해. 아, 엄마 가벼워, 여보 가벼워. 자, 갑니다. 백이성 씨. 엄마 가벼워. 어, 가벼워. 자, 여보. 여보. 자,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절대 여보 미안은 안 돼요. 가벼워요. 자, 가벼워. 가벼워, 여보가. 무거워. 그러나 일어섰어요. 그러나 일어섰습니다.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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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나요! 백이성 씨! 백이성! 아, 힘들었고. 아, 역시 예전에 유도를 해서. 저기 외람된 얘기지만. 예. 잠시 토하고 오겠습니다. 아, 좀만 참아주세요. 아, 좀만 참아주세요. 자, 뭐 토끼 인형이 네 개인 팀이 세 팀이 있어요. 똑같이 그렇죠, 동반자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희 공식 그 게임이죠. 커플 줄넘기로서 판가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원주 씨 댁에서는 며느님 두 분이 나오셨어요? 몇 개나 할 자신 있으세요?
10개는 넘을 것 같은데요. 아, 10개 넘게? 이제는 그럼요. 잠깐 나오셔서 연습 잠깐 한 번 할 수 있게 시간 드릴게요. 근데 컴맨님 아까 넓이뛰기 하는 거 보고 자꾸 이제 신뢰가 가요. 그래요. 네. 자, 준비하시고 연습기 한 번입니다, 난.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천천히, 천천히.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7개 하셨는데 지금 일단 우리 레인보우 내에선 노을양하고 우리 동생이 나왔어요. 네. 봐라. 근데 지금 연령으로 보면 가장 어린 친구들이라. 네, 저는 초등학교 때 되게 잘했거든요. 2인 줄넘기 해가지고 우수상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동생은 어떤 줄넘기 부였어요, 초등학교 때. 이쪽 집도 검증이 안 되는 집이거든요. 아, 막 난무하고 있어요. 자, 나와서 한번 네, 슬쩍. 몰라봅니다. 슬쩍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라 형이 뛰는 게. 붙어.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너무 오세요. 연습이니까 어차피. 하나. 두 번 해라니까. 됐어요. 그래. 그만. 힘 빼지 마시고. 이렇게? 막내 팀부터? 네. 알겠습니다. 막내가 강력한 우승 후보거든요, 사실. 갑니다. 시작. 네. 네. 아!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걸렸어요, 노을량! 이거 보세요, 네 개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네 개예요. 연습할 땐 그렇게 잘하다가. 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섯 개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 개입니다. 네 개 인정입니다. 네 개에서 걸려요. 자, 우리 며느님 두 분 일단은 네 개를 넘어야 돼요. 전원주 씨,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지금 사실. 그렇죠? 아, 예. 처음으로 이렇게 멀뚱히 보내셨어요. 따스한 미소를. 네. 우리 며느님에게 이렇게 따스한 미소 처음 보네요. 전원주 씨 한마디 해주세요, 며느님들한테. 날 느끼지 말고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마음 편안히 해라. 친정엄마로 생각. 아, 친정엄마로 느끼시래요. 네. 가세요. 좋아. 좋아. 웬일이야? 왜 도세? 근데 왜 돌아? 왜 돌이야? 웬일이야? 왜 도세? 근데 왜 돌아? 왜 돌아? 12개 성공! 아니, 내가 된 거 아니에요? 형님이 된 거예요! 12개! 아. 아니, 가만히 서서 운대는데 왜 돌고 야단이야? 아니, 둘이 지르박을 치고 야단이야? 둘이 지르박을 치고. 아니, 근데 1위에요! 그래도요? 그래도 12개면 많이 한 거예요. 자, 과연 가족 여행 상품권이 어떤 가정에게 돌아갈지. 자, 도전! 도전! 그래, 13개 넘으면 됩니다. 엄마? 자, 준비됐으면 가세요. 준비 시작. 하나.